셀러리맨 신화에서 한순간에 부실 기업인으로 낙인 찍혔던 김우중 전 회장. 한때 대우를 재계 2위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. 한국 경제의 신화적 존재, 그리고 한국의 징기스칸으로 불렸던 김 전 회장의 우여곡절 많은 삶을 김아린 기자가 소개합니다. 1967년 31살 청년 김우중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섬유업체 대우 실업을 세웁니다. 이후 한국기계와 옥포조선소 등 부실기업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워나갑니다. 90년대 초 세계경영을 선포한 김 전 회장은 동구권과 옛소련 등 전세계를 모델로 삼으면서 한국의 칭기스칸으로 불립니다. 대우는 재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. 3분지 이상 갔다 해외에 이제 출장을 하셨는데, 뭐 예를 들면은 해외 출장 그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로 야간에 이제 이동을 해서 비행기에서 주무시고 낮에도 일 보시고 뭐 이런 거. 하지만 IMF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당시 대우는 계열사 41개, 해외법인 396개의 공룡기업이었지만 부채 비율이 600%를 넘기면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. 우리는 무던히 가고 있었습니다. 내 외환이 얼마 모자라니 해서 외환위기가 왔으니 회장님 논의는 간단했습니다. 수출 늘리고 수입 줄이자. 그럼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. 김 전 회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 유랑 생활을 하다가 5년 8개월 만에 귀국했고,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, 추징금 17조 9,200억 원을 선고받습니다. 김 전 회장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뒤 베트남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. 70~80년대 한국 고도 성장의 상징이던 이 옛 대우 건물은 이제 다른 회사 손에 넘어갔습니다. 김우중 전 회장은 과거 대우의 재건보다는 자신의 세계 경영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게 남은 일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